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카투티 부분이 가죽 케이스와 함께 사라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트를 쉽게 알려드리는 아이트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XS 맥스 케이스 2탄 바로 가죽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애플 아이폰을 살 때 고민하시는 그런 케이스예요. 하지만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들었다 바로 이렇게 놓고 그냥 그 옆에 있는 실리콘 케이스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가죽 케이스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리얼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실리콘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실리콘 케이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가죽 케이스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폰 정품 케이스 같은 경우는 패키지부터 남다르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실리콘 케이스 패키지인데요. 보면은 이제 투명하게 실리콘 케이스는 이제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면은 가죽 케이스는 약간 시크릿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랍식으로 주르르 열면은 안에 가죽 케이스를 만날 수가 있어요. 물론 애플 스토어에 가면은 다 오픈이 돼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뭐 색상이나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떤 느낌인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패키지는 이런 식으로 서랍식 이 케이스가 빠지지 않아요. 이런 센스 있는 그런 설계를 해놨고요. 가죽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가죽의 그런 깊이감 있는 그런 재질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색상도 되게 파스텔 톤에 약간 은은하면서도 깊음 있는 그런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볍게 밝은 색상이 아니에요. 가죽에 은은하게 녹아드는 그런 색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폰 XS 맥스를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애플 사과 로고는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가지고 더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자, 옆에를 보면은 버튼 부분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가죽이 될 수 없겠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누르는 부분까지 커버가 되어 있고요. 이 테두리 부분을 보면은 라운딩이 들어가서 아이폰 그런 디자인을 그대로 가죽 케이스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림감 측면에서도 좋은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보들보들하게 세무 재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이폰 XS 맥스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자, 아이폰 XS 맥스입니다. 생폰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질리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용기 있게 사용하기는 솔직히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낙하했을 때, 이 또 파손이 되었을 때 수리비가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래서 뭐 평상시 때 이제 안전한 곳에서는 생폰 사용하다가 조금 거친 환경에서는 이렇게 케이스 정도 하나 있으면은 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장착. 자, 장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옆 모서리를 끼고 그대로 밀어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장착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 테두리 라인을 보면은 그렇게 두껍지가 않게 되어 있어서 가죽 케이스지만 슬림한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카투티 부분이 가죽 케이스와 함께 사라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버튼 부분도 잘 보호를 해주고 있고요. 만졌을 때 이런 핏감이 굉장히 좋아요. 자, 확실히 가죽 케이스가 비싸긴 하지만 고급스러운 그런 세련된 매력은 느낄 수가 있네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 하단 부분에 여기가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부분을 보호하려면 뭐 이렇게 분리형을 사용해야 되지만 이 또 가죽 케이스나 실리콘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일체형으로 장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을 사용하는데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리콘 케이스와 비교한 모습입니다. 실리콘 케이스도 은은하게 예쁜데 확실히 가죽 케이스가 고급스러운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건 뭐 실리콘과 가죽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비교하지 않아도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가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선택한다면은 당연히 가죽 케이스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11월 2일 날 아이폰 XS 맥스가 출시가 되면은 아마 케이스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이런 실리콘 케이스도 있고 이렇게 또 가죽 케이스도 있다는 사실 참고해 두시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맞는 또 적합한 케이스를 선택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또 아이폰 XS 맥스와 잘 어울리는 케이스들 잘 찾아가지고 또 소개해 드릴 테니 많은 기대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상 리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